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대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은행 창구들이 예상보다 한산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1차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7개 은행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시작됐는데요. 신용등급이 1에서 10등급인 소상공인 모두가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때는 신용등급별로 접수처가 달랐지만 이번엔 은행으로 접수 창구가 일원화된 건데요. 하지만 새벽부터 줄을 서던 이전과 달리 은행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장 분위기 들어보시죠. 영업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1차 지원 대출 때보다는 좀 덜 한 것 같다. 고객들 문의나 내점하시는 빈도가. 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1차 때보다 금리가 높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네, 일단 연 1.5%던 대출 금리가 3에서 4%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도 별도로 내야 해 실제 부담금리는 4에서 5% 수준입니다. 대출 한도도 1천만 원으로 줄고 1차 대출을 받은 사람은 또 신청할 수가 없다 보니 반응이 미지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미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차 때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이 좀 받으셨던 것 같고 저는 일단 급한 수요는 많이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2차 대출이 정부 목표대로 가수요는 차단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